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한민국 한국 최초 프로사 엑셀 받은 사람으로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싱글 헤드를 샀어요. 싱글 헤드. 이제 싱글 헤드 사면은 프로사 엑셀에 이제 활용을 100%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크기만 큰 그냥 마크 3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일단 결제를 해놓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해야지 했는데, 그 업그레이드 하려면 또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싱글 헤드로 쭉 가고, 일단 제일 빨리 받긴 제일 빨리 받았어요. 물론 거의 2년 정도 걸렸지만, 싱글 헤드를 이제 5, 5 툴 헤드, 그러니까 총 이게 싱글 2개, 5개째 이렇게 나오는데, 세 개는 못 쓰나 봐요. 그러니까 1, 2, 5 아니면은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싱글 헤드로는 그냥 덩치 큰 놈. 근데 저는 하고 싶었던 게, 이거하고, 이제 지금 이게 PLA인데, 뭐좀더 다른 재료를 써가지고, 색깔 다른 것보다도 다른 재료를 섞어서, 어떻게 더 재밌는 프린트를 만들 수 있을까가 더 궁금해서가지고, 일단 얘를 샀으면 무조건 다섯 개까지 아니어도 두 개는 꼭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일단,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키트가, 작년과 작년에 이제 이거 문제 생겨가지고, 그 고객센터가 얘기했는데, 언제 나오냐 했는데, 모른대요. 그러다가, 뚱땅 갑자기, 짜잔 하고 나와가지고 1월 30일 날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이 2월 15일이니까 15일 날 왔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2주 약간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패키지가 왔는데 이렇게 일단 깠어요. 오리지널 프로사 엑셀 업그레이드 싱글 투 듀얼 헤드. 역시 하리보가 맞고요. 추가로 0.4m, 아이고, 추가로 하리보 오고 0.4m 로드를 시켰어요. 이게 0.6mm가 들어가 있는데, 인풋 쉐이퍼 그거를 쓰면은 0.4가 더 낫대요. 더 빠르고. 뭐 체스 좀잘좀 하지. 그래서 0.4로 하면, 0.4를 또30% 깎아주더라고요. 기존 엑셀 구매 고객들에겐. 그래서 일단 하나 사놨고요. 동구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잡자재들, 뭐 이런 것들, 뭐 스크류하고 센서들, 잡자재들 있고, 노즐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아까 이거 이런 괜히 시켰네. 있는 줄 몰라고. 다른 박스에는 이제 대망의 툴, 다른 툴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해서 요놈. 네, 저놈이 지금 현재 요거 다르게 생겼죠? 얘는 고정이고, 얘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뺐다 꼈다 할수 있게. 출체인지 어느 방식으로 하는지는 정확히 못 봤어요. 그래서 자석을 이용한 건지 뭐 어떤 방식을 하는 건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뭐 센서하고 뭐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면은 뭐 전자식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 놈이 뒤에 이제 생기고, 요 윗놈만 따라 쏙 빠져가지고 출체인지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색깔을 내든 다른 재질의 필라멘트를 빼든 해서 툴 체인지가 가능한 3D 프린터, 뭐 CNC나 뭐 이런 것도 툴 체인지 되는데, 뭐 그것도 이제 그뭐 깎는 거, 뭐 크기 바뀌는 거뭐 이런 건데, 얘는 또 새로운 접근 방식이에요. 툴 체인지, CNC하고 좀툴 체인지 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 필라멘트 그거 스토리지 한개더 들어가고,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일단 툴체인지 업그레이드 킷은 여기 생겼습니다. 이 두 개가 다예요. 아까 공고하고 하리보하고. 그래서 일단 비용은 뭐 거기 나와있지만은 일단 프로사를 조금 더, 그러니까 프로사 XL 이놈을 좀 더 이용하기 위해서는 툴체인지가 꼭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추후에 이제 또 재밌는 프린터를 지금 얘도 폼의 업그레이드가 되게 많이 됐어요. 지금 계속 한 몇 달마다 한 번씩 했는데 지금 현재 좀 안정화가 좀 된 것 같아요. 뭐 프린트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지만은 계속 켜놓고 모니터링하고 하는데 얘네가 진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스템이 복잡해지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고 지금까지 이제 요거 세팅은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또 한번 하도록 할게요. 지금 전부 다 프로사 커넥트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프린터 스몰 작은 농장처럼 그 위에 저기 IP 카메라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만들면은 또 저장 영상을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이라 좀 추운데 여기 막 지금 10도 밑으로 내려가고 오늘 눈 오고 막 그랬는데 또 여름이 되면 또 습해져갖고 문제이긴 한데 뭐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기도 하고 하여튼 업그레이드 킷이 왔고 그 다음에 추후에 또 업그레이드 예정이고 또 XL로 또 재미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